공룡 미우들 제가 오늘은 휘뚜루 마뚜루 초보자분들도 완전 가능 오늘 이렇게 쿠션 추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말끔하게 뭉침 없이 올라가는 건 이 쿠션이 정말 유일무이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얘가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 쿠션이 유리알처럼 발려요. 공룡 미우들 제이미 보입니다. 따란. 제가요 이사를 했어요 여러분. 어머 이건 내 반사판. 도짜리만한 반사판이고요. 러그 아니에요. 또 반사판도 있고 여기 화장대도 다 정리를 했어요. 제가 나중에 집들이 영상도 찍을게요. 오늘 갑자기 이 소리를 왜 하냐면 화장대 정리하면서 쿠션들이 막 나오잖아요. 아니 이렇게 많은 쿠션을 내가 가지고 있었나 싶더라고요. 정말 너무 많다. 여기서 내가 무엇을 썼지 도대체?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글쎄 제가 진짜 때탈 정도로 쓴 쿠션들은 별로 몇 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우리 미우들에게 그동안 진짜 내가 쿠션 추천을 안 했었구나. 나 헛살했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쿠션 추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실 저한테 쿠션 추천 많이 여쭤봐 주셨어요. 그리고 쇼츠에서도 어떤 쿠션 어떤 베이스 사용하냐고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사실 저는 그냥 당연히 근데 유튜브에 있는데 그냥 그 유튜브에서 보시면 알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거는 저 어깨가 지금 하나님 볼에 닿을랑말랑한 그런 거만함이었던 거죠. 제가 오늘은 휘뚜루 마뚜루 초보자분들도 완전 가능 저 같은 프로 귀찮러들도 외출하기 전에 발라주면 깐달걀 피부가 완성이 되는 그런 쿠션들로 제가 쿠션 몇 가지를 추천을 해볼게요.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는 쿠션은요 이번 연도 하반기에 정말 골고루 사용하기 다 좋은 추천 쿠션들입니다. 먼저 여러분 짜잔 첫 번째 자빈드 서울 윙크 파운데이션 팩트입니다. 제가 이거는 4차 마켓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우리 미우들은 제 마켓에서 구매하셨을 거예요. 우리 새로운 미우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지겨우신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쿠션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다 필요 없고 수정 화장 때문이에요. 수정 화장이요 이 쿠션만큼 잘 되는 쿠션은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 본 적은 없어요. 유사한 유사템들은 많거든요. 근데 얘만큼 수정 화장이 깔끔하고 아주 말끔하게 뭉침 없이 올라가는 건 이 쿠션이 정말 유일무이한 것 같고요. 제 친구들도 진짜 다 영업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친한 친구들은 거의 이거를 많이 들고 다녀요. 에이! 네. 아 여기 산 증인 계시거든요. 목소리만 출연해줘도 돼. 예스! 수정 화장하면 어떤 쿠션이 있지? 자빈드 쿠션 보이시죠? 얘도 이거를 갖고 다니거든요. 아무튼 제 친구들도 인정한 수정 화장 찐템입니다. 뭉침 없이 올라가고 입자가 되게 고와서 피부가 되게 예뻐 보이는 쿠션이에요. 제가 예전부터 강조해왔던 포인트인데요. 얼굴에 올리면 그냥 찹찹찹 때려 발려지는 아무리 피부가 콘크리트여도 평탄은 칠 수 있는 그런 쿠션입니다. 마스크에 찍힘 정도는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를 사용할 땐 픽서나 파우더를 꼭 사용을 해주는데 그렇게 해주면 막 마스크에 더럽게 묻어나고 요정 도는 아니고 나름 버틸만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V&A 쿠션입니다. 짜잔. 이번에 새로 나온 롱웨어 쿠션 파운데이션 매트 버전이에요. 엄청 흥행했던 기존 쿠션은 그냥 롱웨어 쿠션 파운데이션인데요. 얘는 조금 더 건성이거나 좀 피부 중성이신 분들이 좋아하실 어떻게 보면 수부지 분들도 만족해하실 쿠션이었고 얘는 저같이 지성에 더 가까운 수부지 분들 그리고 지속력을 좀 더 피부 표현보다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는 쿠션입니다. 저는 사실 얘는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요 자빈드가 더 만족스러워서 사실 얘는 손이 잘 안 갔어요. 얘도 피부 표현 되게 예쁘고 좋으나 사실 지속력은 얘가 조금 더 좋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이번에 요 매트 버전으로 나오고 나서는 지속력이며 뭐든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얘도 휘뚜루마뚜루 쿠션이에요. 깐달걀로 피부가 표현이 되는데 기초를 그렇게 탄탄히 안 해주고 수분크림만 예쁘게 잘 올린 다음에 찹찹찹 먹여줘도 얘도 어느 정도 피부가 평탄은 치는 아주 콘크리트 피부도 사용할 수 있는 매트 쿠션이고요. 피부 표현 마무리감은 저는 전혀 텁텁함 없이 약간 속광이 나면서 예쁘게 마무리감이 연출이 돼요. 지속력도 수정 화장용으로 들고 다니기에도 나쁘지 않았어요. 저 자빈드 말고 만족스러운 쿠션은 없었는데 얘도 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피부가 지성이신 분들 좀 더 매트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쿠션을 하나 더 추천을 해볼게요. 이거는 에스쁘아의 프로 테일러 비 벨벳이라는 쿠션인데요. 얘는 사실 보이시나요? 너무 더러워졌어요. 제가 땅바닥에서 좀 굴렸었거든요. 한때 자빈드를 제쳐두고 얘한테 좀 빠져가지고 얘를 베이스에도 쓰고 그냥 파우치에도 넣고 다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얘는 다른 애들보다 조금
조금 더 벨벳 제형, 그리고 마무리감이 세미 매트까지는 아니고 세미 매트, 조금 더 매트한 그런 느낌의 쿠션이에요. 그래서 얘가 봄쯤에 나왔는데, 봄에 나왔을 땐 피부 표현이 안 이쁘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얘가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날씨가 더워지고 제가 나비존에 나비 개기름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쿠션에 대해 약간 좀 아 지속력을 살짝 인정은 해줬어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얘가 무너질 때 제 개인적 견해인데 천천히 무너지다가 갑자기 확 무너지더라고요. 젠가 하나 이렇게 뽑을 때 살짝 흔들리다가 이렇게 젠가가 드랑 묻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사실 저 하루 종일 밖에 있었을 때였어요. 막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래서 얘가 좀 못 버텼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아무튼 다 제쳐두고도 지속력 꽤 쿠션치고 만족스러웠고 피부 표현도 텁텁하지 않은 두껍지 않은 벨벳 느낌으로 샥 커버가 돼요. 그래서 여드름 자국 좀 많으시거나 가리실 게 많고 모공 많으신 분들은 이거 추천할게요. 이거. 그리고 이제 제가 건성분들을 위해서도 좀 쿠션을 하나 더 추천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로즈 프로젝트의 커먼 스킨 쿠션이에요. 얘는 그 유튜버 젤라님이 개발하신 쿠션인데요. 색상이 정말 어두운 호수까지 있어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1922호가 보통 한국인 여성분들에게 맞는 그런 톤이라면 얘가 2830이라고 진짜 태닝하시고 핫하신 언니들 있죠? 그런 언니들이 딱 사용하기 좋을 만큼 호수가 아주 어두운 게 잘 나왔어요. 예쁘게. 근데 어쨌든 저는 이 호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태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쿠션이라고 처음엔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 막 기대는 없었거든요. 딱 써봤는데 이게 웬걸? 피부 표현이 되게 예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쿠션들 제가 예쁘게 된다고 말씀했지만 제가 예쁘게 된다는 기준은 초보자가 사용해도 무난하게 평타는 치고 깐달걀처럼 예쁘게 발릴 수 있는 그냥 귀찮다 이렇게 해도 잘 발리는 걸 예쁘게 발린다고 표현을 했는데 얘는 진짜 피부 표현이 예쁘게 돼요. 윤광, 속광 이렇게 살짝 나면서 요철이 이런 게 싹 매끄러워 보이면서 좀 피부가 깐 달걀도 아니고 투명 옷구슬? 살짝 촉촉한 투명 옷구슬 느낌. 그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마무리감이. 건성분들이 사용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 여름에도. 왜냐면 지속력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잘 얼굴에 버텨주는 쿠션인데 일단 수분감이랑 성분도 진짜 나쁘지 않고요. 되게 수분감 있게 앰플이랑 올리듯이 올라가면서 수분감이랑 쿠션의 파우더 그 성분이랑 이렇게 엉켜지면서 내 피부에 이렇게 수분감을 주면서 피부에 착 밀착되는 느낌. 아무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엔 클리오 추천하겠습니다. 클리오 킬커버 진정 쿠션이에요. 저는 사실 클리오에서 지금까지 뭐 세라마이드 벨벳, 비건 쿠션 다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광고했었던 이 클리오 쿠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수부지다 보니까 이게 이 쿠션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이 쿠션이 유리알처럼 발려요. 한창 우리 2022년 상반기쯤에 유리알 피부 표현이 되게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유리알 피부 표현 해주는 속광을 뿜뿜 내주는 그런 베이스 제품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뭐 피 쿠션이라든지 롬앤의 누제로라든지 얘도 같이 그때 나왔었는데 얘가 진짜 유리알 피부 표현을 해주는 쿠션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제가 이 쿠션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쿠션의 광고를 받게 되었던 건데 이 쿠션이 성분이 좋아요, 성분이. 색조 제품은 어쩔 수 없이 좀 예민한 피부들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쿠션은 피부 좀 예민하고 민감하고 트러블성 피부분들이 사용하기 편안하게 나온 쿠션이에요. 성분 자체도 그런 트러블성 피부를 진정시키면서 바를 수 있도록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얘를 테스트할 때는 별 기대가 없었는데 해보고 나니까 얘가 발림성도 좋고 마무리감도 너무 이쁘고 피부 표현도 이쁜데 픽싱력까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 사용하고 있어요. 너덜너덜한 거 보이시죠? 얘가 저보고 죽여달래요. 저는 이 쿠션을 되게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의 제품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지금 제가 추천해드린 모든 쿠션은 제가 정말 베이스 바를 때 중요시하는 피부결이 예뻐 보이는 쿠션 위주로 일단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더운 날씨를 생각을 해서 고려해서 지속력까지 괜찮은 애들로 잘 뽑아온 거니까 여러분 한번 저를 믿고 저랑 또 비슷한 피부 타입을 가지신 분들 그냥 믿어보시고 한번 구매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혹시 쿠션 유목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한번 처음으로 쿠션 추천을 해봤는데 나중에도 종종 제 피부결 예뻐 보이는 베이스 방법이라든지 베이스 제품들 많이 가져올게요. 그러면 안녕.